제가 삽질하는 영상이 안 찍혔네요. 시크하고 와서 보니까 영상이 꺼져 있었어요. 그래서 벌써 씨앗을 다 뿌렸어요. 여기 씨앗을 뿌리고 상추 상추는 제가 씨앗을 받은 걸 뿌렸어요. 이렇게 파란 상추 씨앗을 뿌렸는데 잘 올라올 거예요. 일주일 정도 있으면. 그리고 배추를 여기 이웃의 아저씨가 줬어요. 그래서 요거 저희는 모종을 사서 심을 거고 요거는 그냥 잘 키우면은 김장 딸 수 있는 건데 그냥 심어서 추석쯤 열갈이 김치를 담아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요 무도 작년에 심고 남았던 거 요거를 그냥 심었어요. 그래서 추석쯤에 아쉬운 대로 국에 썰어서 먹을 수 국거리를 할 수 있어요. 지금 심으면 딱이에요. 지금 지난주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너무 더웠는데 좀 요즘 이제 어제야 그저께부터는 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어요. 그래서 지금 심으면 됩니다. 심고 물을 잘 주면은 추석에는 비싼 배추, 비싼 무 안 사고 지금 해 먹을 수 있어요. 텃밭 조그만한 거 있으면 심어 주세요. 제가 일하는 거는 아쉽게도 다 날라가 버렸네요. 아쉽네. 저 한 삽 하거든요. 이제 요거 씨앗 뿌린 거 묻기만 하고 물을 주면 돼요. 이제 물을 깔을 거예요. 깊이 묻을 필요는 없어요. 살살 이렇게 발코리로 살살 조금만 하면 돼요. 씨앗이 안 보일 정도로 살짝만 묻으시면 돼요. 상추가 완전 조금만 덮어야 돼요. 상추 씨는 얇기 때문에 완전 얇기 때문에 더 얇게 묻어야 돼요.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게 지금 요거 씨가 약간 보입니다. 무씨 무 파란색 씨가 보이지 않게 살짝만 덮어주면 돼요. 농사일 어렵지만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. 설치할 거예요. 지난해 여기에 가을에 마늘이랑 양파를 심었던 자리에요. 그때 호수 걷어놓은 거를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니까 이 재고를 다시 재활용할 거예요.
심어 심었어. 지금 대파밭에도 빨아야 되겠어요. 호수가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타는 김에 대파밭에도 빨게요. 이제 호수를 다 깔았습니다. 자, 이제 호수를 다 펴서 물이 나옵니다. 이렇게 시원하게 분수호수에서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. 이제 이 땅이 촉촉하게 젖으면 금방 3일 정도 되면 배추랑 무가 올라옵니다. 그 상추는 일주일 후에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. 상추는 좀 늦게 올라와요.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고추도 따야 돼요. 고추가 주렁주렁 두 번째 땄는데 세 번째 또 따야 돼요. 고추가 병이 들어서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괜찮아요. 내일 정도에 저 고추도 따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저희 집 텃밭 농사를 잠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